경기도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민관이 함께 소통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왔을까요? 권용찬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 자리한 고양국제 꽃박람회 전시관의 세미나실에서 열띤 토론회가 한창입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공동 주관으로 지난 4월부터 6월 초까지 도내 곳곳에서 진행된 2021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는 도민의 뜻을 경청하고 이를 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소통과 참여의 장입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최승원 도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는 고양시 청년 정책의 방향이 다뤄졌습니다. 어떤 범위에 어떤 예산으로 만들어갈지 아직 논의가 많이 돼야 됩니다.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오늘 토론회를 갖게 됐습니다. 정책 당사자인 청년 토론자들은 날카로운 성토와 정책 주문을 이어가며 행사 참석자들의 고른 공감을 샀습니다. 진정성이 느껴진 토론회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좀 많이 마련돼서 청년분들의 좀 이런 나이것 생생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을 이제 보조적인 역할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주체적으로 할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이런 반성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번 경기도 토론회 기간 중엔 도민 권익과 복지 문제, 지역 경제의 균형 발전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과 함께 경기도형 공영방송 설립, 바이오산업 특성화, 경기도민 복지 기준 개선 등과 같은 경기도형 경쟁력과 정체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도 논의됐습니다. 또한 기후협약 실천 방안, ESG 지원 방안 같은 글로벌 당면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정책 수립 과제들도 주어졌습니다. 청년들이 사회로 나왔을 때 사회에서 그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이행기 기간 동안에 그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하나고요. 중간 조직 센터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에서 청년들의 얘기를 듣고 협의할 수 있는 중간 조직체를 만드는 게 오늘 저한테는 이제 과제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소통과 참여로 조성된 소중한 주민 의견들이 헛되지 않도록 정책 수립 관계자들의 세심한 이해와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복지TV 경기방송 권용찬입니다.